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퀘스트 거, 퀘스트 유명하잖아. 아. 퀘스트 유명하지, 알지? 시토스. 그러니까 타키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색깔 이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타키스가 이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울푸드라고 유명한 건데. 그리고 피곤이는 이런 데서 보인다. 오줌도 찌라나? 아, 맞아요? 오줌. 오줌도 서로 양보하는 사이. 역시 오늘 섹시하니까. 아니 미국 오면 버드라이트 뭐가 되거든요, 알아요, 여러분? 모를 수 있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민 과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 타키스라고 부르는 그 과자입니다. 진짜 맛없게 생겼는데. 진짜 맛없. 게 생겼고 진짜 맛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이게 과자계 홍어라 그래요. 살짝 그거네. 아 형 그거 알아요? 감자칩 중에 비니글 맛나는 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식초 맛나는 거. 알지 뭔지 알지? 알아요? 솔텐 비니거. 그 솔텐 비니거 나요. 에이스나 알지? 영국 감자튀김 중에 감자칩 중에 근데 그걸 한 개 먹었을 때 진짜 냄새 나는데 생각나는 맛이지. 그러니까. 나도 잘한데 그거? 그치 그 딱 한 세 번 두 번째 봉지 생각나거든. 그치 그치 그치. 처음 봉지 때는 혼란스러워. 이거 왜 먹지 이러는데 네. 그런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란색 맛을 누가 먹습니까? 아 이거 색깔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이제 핫칠리 페퍼 뭐 어쩌저쩌 이제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이제 우리 미국에 왔으니까 오케이, 미국에 오케이. 왔을 때 안 먹어볼 수 없거든요. 쇼. 네.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생긴 거는 형님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살짝 형님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피자 색깔이 파란색이면 뭘 겁니까 형님? 아니 원래 이거 원래 파란색 아닙니다. 원래는 아 핑크예요? 이거는 이 타키스 파란 버전인 것 같고요. 따로 나온 것 같고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닌데 근데 맛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 해줘요. 언박싱 그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언박싱 형 군대에서 사랑받았겠네요. 아 저요? 저 공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파란색 맞네. 네 죄송합니다. 파란색 대박. 공익 무시하나요?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조심합니다. 기분 나쁘네. 의경 저 의경. 왜죠? 나 의경. 진짜 기분 나쁘네. 아 근데 이거 파란색인데. 아니 이게 인기가 많다고? 진짜 신기하다. 이거 썸네일이다. 아니 이거 진짜 썸네일 각이야. 이거 뭐야 왜 파란색이야. 아니 과자에 물감 뿌린 것 같아. 원래 파란색은 아닌데 진짜로 한번 먹어볼게. 웃어. 웃음 나와. 아니 무슨 피자에 파란색 안 먹잖아. 이게 차라리 빨간색이면. 근데 이게 이것도 마케팅으로 성공했다고 이게? 뭐를 네. 나쁘진 않거든? 신기한 맛이지. 아니 이게 다 반응이 이렇고 이게 이제 한번 오늘 한번 신기한 맛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봉지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살짝 분필 같기도 하고. 아, 나쁘진 않아. 오 악마. 재미가 있어. 맛에 재미가 있어. 와 진짜 짜다. 안 짜요? 짜지. 짱만 이민이 얘기해. 와 미국에 진짜 짜게 먹네. 그래서 잘 찌나. 그죠. 딱 짜고 뭔가 라임 그 향 올라오지. 칠리 느낌. 그리고 싹 뭔가 맵기도 하다. 맵기도 하면서 시큼하게 딱 마무리. 나쁘지 않아. 그렇게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맛에 재미가 있다는 거 맛을 색소로 그럼 담은 거잖아요. 왜 파란색일까? 왜냐면 파란색이면 잘 안 고르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빨간색 칩을 고를 거예요. 파란색 칩을 고를 거예요. 빨간색 고르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고르죠. 파란색 피자는 안 먹을 거다 이거. 많이. 근데 뭐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뭐 내가 어떤 색깔로 보이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 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케팅인 거 같아요. 정말. 재밌네. 어린애들 좋아. 나 맛있으니까. 맛있어. 이거 그거 같다. 그런 거죠. 그 너무 이쁜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추리닝 입어도 너네 나 대시할 거 아니냐. 아름답지. 아름답지. 비키니 안 입어도. 오히려 그런 분들은 비키니 안 입습니다. 살짝 이게 와사비랑 치토스 좀 섞은 것 같은 건데 아닌가? 아 맞아 맞아. 와사비 치토스. 거기 좀 레몬 좀 했다. 라임. 아,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이러고 다닌 것처럼? 그럼 이거 삐 하고 나와야 돼. 바로 삐 나와야 돼. 이거 이런 계획하고 삐 나와야 되잖아. 유튜브 영상이잖아. 맛 재밌다 이게. 재밌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생각날 맛이긴 하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어. 진짜 생각날 맛이긴 하네. 근데 하나 진짜 맵다. 미국 애들 나름 매운 거 잘 먹네. 그럼
근데 이게 알다시피 미국 매운맛이랑 한국 매운맛 다르잖아요. 알지? 알지? 멕시코 매운맛이랑 코리안 조선 매운맛은 다 달라. 조선 매운맛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대. 근데 멕시코는 불로 태우는 것 같대. 그냥 그 차이야. 이거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냥 조선 매운맛은 먹으면은 육수부터 나. 육수지. 맞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신기하네. 그럼 멕시코가 매운 거 잘 먹는데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거 못 먹을 수 있다 이 말이네. 그치. 오히려. 그러니까 조선 놈은 쉽지 않다. 전세계에서도 조선이 어떻게 되지? 디벨로핑한 이유가 그만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멕시코 가면 이런 거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행 연습처럼. 살루. 오늘 아리바. 아덴트로. 바센트로. 바센트로. 존나 짜. 와, 잘 부르기 천만 맞자. 신기하게 천만만 확 짜. 뒤에는 그냥 하루에 한 다섯 개 못 먹는데 맞아. 짜장은 최강의 맥주죠. 이거 맥주 먹고 딱 맞아 맞아. 그치. 고소하다니까. 오히려 맥주가 고소하게 느껴져. 버드라이트 맥 그거 미국 거예요? 와, 맥주 물 같아. 야, 진짜 괜찮아. 야, 먹어봐. 야, 버드라이트 어때? 괜찮아. 괜찮지. 인정했지. 이 형들 진짜 비행기에서도 진짜 맥주 진짜 많이 먹었어. 버드라이트 솔직히 카스보다 낫대. 솔직히. 네. 원래 사용 맥주라는 게 풍미가 있고 톡스는 맛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카스의 톡스는 맛과 서양의 풍미의 중간 정도 되는. 버드라이트 괜찮지. 야, 인정해버렸네. 또 버드라이트 중간이. 아, 지소야.